이번에는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신다. 오케이, make야, makes야. 그렇지. My dad makes ice cream. 맞습니까? 오케이,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 나의 아빠, 그는.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is makes야? 갑자기 비동사를 왜 넣어? He makes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My dad makes, he makes ice cream. 오케이. 그럼 얘를 기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해야지.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라고 묻는 문장 됐고. My dad,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Hey.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와서.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아니, 너희 아버지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으시는데. 그렇지.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No, he doesn't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자, 아이스크림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이렇게 궁금하겠네요? Okay,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였고요. 그래서 안 만드신다니까 이렇게 궁금하네요? 뭐 만드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Okay, 묻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Okay, 묻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그렇지. 이해했으면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at does my dad b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뭐라고요? Okay, my dad,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Okay, 그래서 뭐 만드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Okay,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he make? 라고 물어봤더니, 쿠키 만드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Your dad makes cookies. He makes cookies.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다음 기본 문장.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 그렇지. Make를 making 하면 만드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된다고요? 오케이, 만드는 중인인데 하다시니.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 비동사. 그래서 he is making it, 만드는 중이다라는 기본 문장.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Is he 하면 묻는 문장이고, is he make야? Is he making이야? 그렇지. Is he making ice cream? 만들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닌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 아닌데.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뭐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렇지. What 다음에 묻는 말.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y dad making? 뭐 만들고 계시는데요? 쿠키 만들고 있는 중인데. He is making cookies. Very good. Excellent. 잘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수요일까지 할거 알려드렸으니까, 수요일 날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